자, 졸업식에 시청자분 두 분. 아, 너무 좋아요. 조금 접어드리고 생생낼 수 있고. 6마리. 와, 그새 많이 잡으셨네. 또 잡으셨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 크다. 와. 뭔가 미스테리한. 못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저 아가씨 그 남자친구 저 뒤편에 계신데 아가씨보다 더 잘 잡아요. 한 마리 왔네. 아, 갖다 드리러 왔는데 좀 쉬엄쉬엄 잡으세요. 이 갖다 드리러 와도 무색하네. 저보다 훨씬 잘 잡으시니까. 자, 이것 말이지. 두 자릿수만 채우면 성공입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대낮에도 기온이 영상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손끝이 이렇게 시렵지. 뉴스가 오늘 차가 좀 다르게요. 아, 예, 예. 하필 제가 그동안 날까지 있어요. 예. 어디가 무시 지나오는데도 뭐 다니는데. 아니, 두 자릿수는 그래도 드려야지 뭐 생색을 내든가 하는데 일곱 마리면 켜졌으니 이거 생색 내기도 뭐하고. 와, 저 아가씨 또 잡았어. 살살해, 살살. 뭐 쳐다볼 때마다 잡고 있어. 쳐다볼 때마다 잡고 있다고. 아, 저도 저도 몇 마리 떨궜는데 부담없이 떨구고 있어요. 어차피 제 거 아닌데요. 오늘처럼 떨구는 게 안타깝지 않은 날이 없네. 아, 10마리만 잡아드리면 제 임무 완료인데. 하긴 뭐 잡아드리려고 해도 저것도 더 잘 잡으시는데. 아, 오늘 참 날씨는 좀 힘들게 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근데 왜 두 개를 한 번에 달았어요? 애기. 근데 두 마리 달면 추 가볍게 쓰면 더 잘 떠내려갈 텐데. 애기를 막 뺏고 싶네. 애기를 뺏고 싶어.
10마리만 더 하면 이제 10마리예요. 이제 할 말이 있어 진짜. 자, 9마리째. 역시 쭈꾸미는 해가 떠야 돼. 와, 이 칼바람 맞바람에 저 사계절 장갑이랑 손가락 장갑이긴 하지만 방한 장갑 두 겹을 꼈고. 어, 이거 터졌네. 오늘 분명히 낮 기온도 영하일 겁니다. 이 칼바람에 영상일 리가 없어. 이 맞바람을 맞고, 자, 영상을 좀 담을까요? 자, 저 모습으로. 자, 지금 배 전체 저희 라인 이쪽에 잡으시는 거구나. 저 아가씨 혼자 잡는 게. 이따가 성함을 여쭤봐야 되겠어. 혼자 잡으신 게 더 많이 잡으세요. 이야, 쭈신이야, 쭈신. 쭈신! 이 맞바람을 피해서 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창피해서 못 가요, 창피해서. 큰소리 쳐야지. 자, 이제 큰소리 칠거예요. 저 두자리 쓰니까 큰소리 쳐야지. 이제 손가락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거리가 많은데 핑계거리 안 되려고요. 너무 창피해. 참패지만 기분은 좋아. 0.69. 짱이다 진짜. 대체 이유가 뭘까요? 추도 나보다 더 가벼운 거 쓰신 것 같아. 렉인가? 에이, 아니야 아니야. 실력이지 실력. 자태도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와, 자자자자. 일부러 담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마스크 하셨으니까 영상 같이 올려도 되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혜라님, 김혜라님, 시청자님이신데, 뭐랄까, 한수 배운다 느낌? 모르면 배우고, 스킬이 나오다 앞서면. 영상 속에 있으니까 전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쪼절없이고 두 자릿수 딱 10마리 했으니까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잡으시는 거 멋진 모습 담기도 하고. 자, 레이저 얘기 계속 쓰시니까 저는 레이저 말고 국방색으로. 이렇게 생긴 국방색이 있죠? 이거 한번 불 끄고 비춰보세요. 다른 애기보다 야광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따불이다, 따불. 자리석을 따불이라. 어, 제 자리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장님. 제 자리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참. 왜 이런 녀석도 그렇게 하는 거지? 하시다. 알, 그 알배기예요, 알배기. 우리예요. 아, 우리예요? 알 아니고? 아이고야. 와, 그런가요? 들었나요 이게? 아니야. 지금 회원님이 안 보셔서 그러신데 저 지금 3연타 넣고 있거든요. 13마리째예요. 어, 되게 슬프다. 아니야, 아니야. 아, 저보다 잘하시니까 조금 잡아드리고 생색내고 영상 잘 나오고 일석 한 3-4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마리째. 갑자기요. 저 4연타예요, 저도. 이제 히트 외치기도 지쳤어요. 주신, 주신도. 야, 들으셨죠? 손실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를 못 떠난 게, 아까부터 맞바람이 한 초속 10m 이상은 계속 불 텐데, 제 자리를 옮기고 싶었어요, 뒤쪽으로. 못 잡더라도. 창피해서 못 갔어요, 창피해서. 여장부도 저러고 계신다, 헤란님. 나이스. 나이스. 할 거면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아, 여지리 레이저 진퉁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진퉁인가? 유리조리 레이저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축강 테이프. 얄쌍하게 예, 있는 거 한 3분의 1 정도 커팅 하셔가지고 세로로 커팅 하셔서 대부분 그리고 저게 만약에 멸치 새우라고 하면 아가미 쪽 있는 그 정도 즈음에 하셨습니다. 축강 테이프 두르셨어요. 그 파란색과 핑크 두개 하셨고 싱커는 야광추 10호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줄. 원줄이 0.69. 그리고 낚싯대를 보니까 8대2 아니에요. 9대2 액션. 그러니까 짧고 강한 챔질에 후킹이 잘 되네. 어? 늦었는데? 그래도 붙어 있네. 자, 15마리. 아이고, 오랜만이다, 우리. 자, 15마리. 저는 7대3. 이거, JR대 가져왔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낚싯대인 것 같아요. 제가 챔질을 짧고 강하게? 뭐, 느낌은 그런데, 짧고 강하게를 잘 못해서 챔질의 폭이 좀 큽니다, 위에까지. 그리고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9대1, 8대2. 빳빳한데,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8대2 정도만 써도 챔질을 하면, 만약에 그 갑오징어라든가, 쭈꾸미에 다리가 하나 걸려있다고 하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저는 챔질한 맛에도 쭈꾸미, 갑오징어, 이 낚시가 재밌는 것 같아요. 히트. 그냥 회수하려고 갔는데, 회수하려고 갔는데,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 갑오징어 쭈꾸미, 아니, 쭈꾸미가 갑오징어도 아니고, 회수하려고 왔는데. 와. 야, 이거 편집 안 해도 연속 영상으로 얼마나 잡으시는지. 대박이다, 진짜. 달리 드릴 할 말씀이 없네. 네, 체력은 방전되신 것 같아요. 쭈꾸미 여신님께서 체력은 방전이 되셨어요. 그래도 20마리는 돼야 체면이 좀 설 텐데. 어이구, 저쪽에 지금 보면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헤라님하고는 많이 옆에서 낚시 해봤으니까 안수님과 아, 그래, 기죽어서 안 되겠어, 내가 옆에 있어서. 아, 넣고 한 1분 안쪽에 무조건 잡으신 것 같아. 앉아서도 잡아요. 네. 음성이 녹음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도 잡아요, 그러시네. 17마리째예요. 얼마나 돼요? 우와, 와, 대박이다. 이거 꼭 찍어야 돼. 이건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마음은 더 기쁩니다. 와, 이 30m짜리인가? 뭐 이 아이스박스로 주식회사를 차리면 17%는 제 겁니다, 아무튼. 네, 네, 네. 자, 저 식사하시게. 예, 예, 예. 저기, 옆에 조사님께서 4마리인가 5마리밖에 못 잡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원래 시청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접어드리려고 해도 너무 못 접으셔가지고. 하긴, 하긴 하수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두 분이서 계속 이렇게 잡으시면 두레박 진짜, 아, 저 아이스박스 한 이상 채워가실 것 같아. 30리터짜리를. 말도 안 돼. 권수님, 이게 아이스박스 30리터짜리죠? 응. 어. 절반을 채우셨어요, 절반을. 저보다 훨씬, 저번에 두 분 조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잡으신데, 뭐. 저 17마리 잡아드렸다니까 막 놀림 당했어요. 아, 네, 난 아까 잡았는데, 막 이러시면서 놀림 당했어. 페이스 멘붕아요. 아, 진짜.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너무 잘 잡으셔, 진짜. 초반에는, 이제, 이론적인 거, 제가 가르쳐 준이라고 했는데, 전설이 한다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와, 나중에는 근데... 떨어져서 하게 됐어요, 오블레에는. 와, 이 여장부 같아서요, 이 칼바람에. 아, 미동도 안 하세요, 미동도. 제가 창피해갖고 이쪽으로 가지 못했다니까. 저는 여분 항상 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는 그래서 로봇 접시켜 써야. 와, 좋다. 네, 잘 쓰겠습니다. 단점이 충전이 잘 안 돼요. 아, 저 이거 충전 잘해요, 이런 거. 외제라. 그래요? 네, 외제라. 어쨌든 한두 번 해먹고요. 예. 아니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더라고요. 네, 잘 쓰겠습니다. 주전인가 무척 가서. 예,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쭈꾸미 타기로 했는데, 예. 아, 거기까지 가서 저는 쭈꾸미 타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기 며칠 전에 나는 광어로 바꾸고 쭈꾸미 태웠는데, 예, 150 매수 잡으셨다고. 예. 11월 19일, 그러니까 11월 하순인데, 아, 근데 와, 진짜 꼭 헤라님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여성 조사님들 고수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못 이겨요. 감각 조금 좋으신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실력 발굴 가까시면 헤라님처럼 되시고 못 이깁니다. 예, 많이 잡으세요. 헤라님 빙어 낚시 가실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네, 저 집사람이 현직 국장인데 집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이 멘트 자르지 말라고. 저는 생각이 없어요. 관수님은 갈 예정이다 그러시는데. 바람이 너무 크게 터져서 바람이 미는 파도에 포말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자파도에도 수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정말 바람 엄청나게 터집니다. 세게 터져서. 자, 상황이 또 바뀌었죠. 야광뿐만이 아니라 터를 바꿔봐야죠.
쭈꾸미 신한테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10월달에 잡은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집사람 때문에 좀 키우게 됐어요. 예예 계속 이게 8시간짜리인데 저기를 샀어요. 또 집사람이 8시간 내내 놓고 할 수 있는 게. 예예 처음에는 편집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집사람이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근성이 좀 없는 편인데 마스터 플랜 같은 건 집사람이 다 짜고 저는 낚시에 좀 열중하고 또 재미도 있고요. 저는 지금 해외에서는 쭈꾸미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러세요? 가게에서만 해도. 그렇죠. 드실 만큼은 나오니까. 원래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죠, 솔직히. 많이 나오는 시기면 뭐 걱정도 없고. 제가 좌대 타고 실수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제 서해권 가비는 선상은 항상 저기를 했거든요. 가지채비. 근데 좌대는 거의 다 직결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신 파악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는. 그렇죠, 예, 예. 요건 좀 크다. 에이, 별로 안 크네. 요거 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채비 터트리셨을 때 저라도 분발을 해야지. 그래야지 잡아드릴게요. 손 안 시려우세요? 와. 됐어요. 와. 자, 30m 아이스박스인데 오늘 시청자분 두 분을 뵙겠습니다. 이관수님과 김혜라님이라고 완전히 고수님들을 뵀는데 물물기 포함해서 30m 아이스박스 겨울 쭈꾸미가 거의 절반이 찼습니다. 절반이.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채비 사용하신 거 보니까 레이저 얘기, 요리조리 레이저 얘기, 진통 그거 쓰셨더라고요. 네, 정보 겸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올해 했던 쭈꾸미 낚시 중에 아니야 두 종류 낚시 중에 통틀어서 오늘이 가장 힘들었던 낚시 같습니다. 바람이 춥고 칼바람이에요. 영하권에서 진종이 너울도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